안산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 고가의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 등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곳이 치과지만 이 병원은 조금 다르다. 한 대 60만 원이어서 그 일반 치과에서 여기는 가장 좋은 게 45만 원. 그래서 6대를 했는데도 270밖에 안 나왔어요. 티블리피시로 보여주면서 보통 의사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데 해갖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뭐 이빨이 4대를 빼도 이렇게 해서 뭐 3대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알아듣기 쉽고. 세심한 진료와 적당한 치료비 덕분에 환자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병원장이 없는 병원으로도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이 세운 협동조합형 병원으로 주민이 주인인 셈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다수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생산, 판매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의료생협이 여기에. 제일 많네요. 네, 월피동에. 네, 월피동에 있는 거예요. 안산의 의료협동조합 역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지역 주민이 십시일반 자본금을 모아 만든 의료협동조합이다. 일반 병원과는 소유 구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이 개설한 병원이니까 뭐 소유는 조합원들이 다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뭐 저희 같은 직원들이나 모두 사업 수익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자 조합원인 거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주민 300명이 출자해 문을 연 병원은 조합원이 2,500명까지 늘면서 양한방의원과 건강검진센터까지 운영 중이다. 누구나 5만 원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병원비를 조합원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어요? 예, 나 조합원이요. 뭐가 좋으셔서 이렇게 오래 다니세요? 항상 뭐 간호원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또 봐주고 친절하게 잘 봐주시고 또 자주자주 이렇게 저희 와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런 재미로 그러지 단골이지 10년 전서부터. 일반 병원은 환자의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이윤을 남긴다. 하지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진은 병원의 경영과 매출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다. 아무래도 원장님도 직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병원은 아무래도 경영적인 거나 환자 매출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조합원들이시고 딱 진료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좀 달라요.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할 뿐 의료협동조합은 수익을 위한 과다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세심한 진료를 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 뭐 특별히 더 약을 바꿔서 먹을 필요는 없고요. 전에 먹었던 대로 그때도 항생제는 안 썼구나. 네, 안 썼어요. 좀 쓸게요. 네.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 잘 안 해주시는데 여기는 얘기 자세히 해주세요. 그리고 약 쓰는 이유까지도 항생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데서 그 믿고 나오는 거죠. 일반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20%. 의료협동조합은 일반 병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때로는요, 저희가 감기가 안 낫는 병원으로 좀 소문이 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환자 갑자기 줄을 때도 있어요. 조합원님들이 또 해석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아, 여기는 최대한 항생제를 안 쓰려고 하는 병원이구나.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는 병원으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협동조합이 과다 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병원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의 활발한 활동이 있기에 가능하다. 병원비 책정은 물론 의료진의 채용과 의료기기 구입 등 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은 병원의 주인인 조합원의 결정에 따른다.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불만이 뭔지를 알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모임에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요즘 의원들은 정말 인테리어 잘 해놨잖아요. 근데 너무 환경이 안 좋다. 창피하다. 인테리어 바꿔보자. 계속 다 알아보고요. 저희가 했어요.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거든요. 대장 내시경도 우리가 해달라. 우리 만들자 하면은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병원의 주인이 조합원이기에 의료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치과 치료의 의료 수가가 높게 책정돼서 과도한 이윤이 났자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좀 너무는 아니지만 이제 좀 인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 협동조합에서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여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환급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걸 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조직이 좀 투명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년 총회를 통해서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병원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2년 의료협동조합이 남긴 순수익은 5,500만 원 남짓. 이 역시 의도하지 않은 수익이라고 한다.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예산도 뭐 한 2억, 3억, 5억 막 이렇게 순이익을 내기 위한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고 재투자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목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지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겨서 뭐 5억, 10억씩 남겨가지고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또는 뭐 조합원들한테 뭐 아주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거는 틀린 거죠. 이걸. 이윤을 남기기보다 그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고민한다는 의료협동조합.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네들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또 육체적인 저 운동도 좋고 또 막 웃고 손뼉 치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 조합원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렇게 몸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때요? 평소에는 좀 아프다가도요. 이거 할 때는 안 아파요. 이게 이제 언뜻 보면 건강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밀접한 거거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는 것도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또 복원돼 나가는데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은 매년 지출되는 예산의 1%를 지역사회 기여금으로 쓴다. 병원이 없는 지역을 방문해 진행하는 무료 건강상담 사업도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 중 하나다.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병도 발견하는 수가 있고 사전에 알고 치료하면 좀 수월스럽잖아요. 병이 안 되면 서두르는 것보다 나기 전에 사전 알려주니까. 아 너무 좋죠. 우리 대학도 의료기관이 없어요. 그전에 이제 뭐 여기 성빈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주민들이 이제 뭐 연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가기가 멀잖아요. 또 홀로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뜻을 모아 의료협동조합을 세웠던 조합원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한 표의 힘을 믿는다고 말한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려 결정된 거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이건 잘 안 무너져요. 이 사업은 이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도 기업이고 그걸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냐 안 망하느냐는 중요한데 이런 의사결정이 느리더라도 조합원들이 참여하려 한 사업들은 아주 사업이 튼튼하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업을 하면 이윤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료협동조합의 철학은 신기함을 넘어 이색적이기까지 한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썬키스트와 제스프리, AP통신은 대표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스페인의 명문축구단 FC 바르셀로나 역시 19만 명의 축구팬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옷에는 자선단체 유니세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협동조합이 수백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 생겨난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이고 그들은 왜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새벽 6시. 어둠 속을 뚫고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거리로 나선다. 젠걸음으로 거리를 누비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하청을 받아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아까 보니까 걸음이 엄청 빠르시던데. 일을 처음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걸음이 자동적으로 좀 빨라지고요. 또 2인 1조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음 좀 늦어보면 다른 한 사람이 일을 그만큼 더 하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하루 10시간. 17명의 직원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청소 업무를 하고 있지만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노사 간의 분쟁으로 미화원들이 파업을 예고하자 업주는 폐업 신고를 했다. 미화원들 모두 당장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저희 직원들 임금을 많이 못 올려주고 이제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업을 한다라고 구에 이렇게 그 통보를 한 상태였고요. 저희들은 2013년도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을 갖다가 저희들도 먼저 제시를 한 거였었고 구에서도 그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맞아떨어진 거죠. 실직의 위기에 놓인 미화원들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인당 1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회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당장 청소 업무를 맡길 업체가 필요했던 담당 구청도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왔다. 저희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노만 있고 사가 이제 필요 없는 즉 자주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나 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사장은 본인의 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가져갔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 모든 금액이 조합원인 미화원들에게 돌아간다.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자 직원이기에 세세한 운영까지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해결한다. 3월 1일 날 푹 쉬시고 일하시다 또 혹시 뭐 물품이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필요한 사항 있으면은 저기 칠판에 그냥 적어 놓으시면은 예. 아니 어제 일하다가 이행시. 아 구급냐? 어제가 뭐 야 나 이게 구급약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갖고 진짜 그거를 계속 깜빡하거든요. 전에는 챙기지 못했던 휴일도 돌아가면서 정하고 매번 부족했던 장갑이나 안전장비도 협동조합이 된 이후 필요한 만큼 넉넉히 쓸 수 있다고 한다. 엄청나게 부족했죠. 수량도 부족했고 마찬가지로 좀 질도 좀 떨어진 것들 많이 소름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무조건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장갑, 뭐 코팅 장갑, 고무 장갑 이런 것들은 무조건 떨어지면 바로 지급하고. 복제를 위해서 이렇게 막 쓰시면 운영에 문제는 안 생기나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전에 사업주가 가져갔던 이윤들이나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복지 쪽에 쓰니까 그런 큰 돈들도 안 들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고용 계약의 내용도 달라졌다.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던 직원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해고 걱정이 없는 평생 직장을 갖게 됐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업주가 사람을 가지고 이제 장난친다고 할까요? 어지간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리 목숨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약을 이제 다시 하는 것은 이제 평생 가자는 의미로 서로 함께 가자는 의미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음에 들죠. 지난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에 맞춰서 협동조합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협동조합 설립에 관련된 여러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농협, 수협, 뭐 이런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인정돼 있었지만 설립 요건이 까다롭고 업종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5명만 모이면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그동안 신고된 협동조합의 숫자만 600개가 넘는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도 다양하다. 저는 뷰티 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피부 관리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조합을 한번 설립을 생각을 해보고 그 저희 그 지인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처음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고령이잖아요. 이런 우리 친구들, 이런 나이 그런 또래들을 능력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그 백수들 해결 방안이 협동조합일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일과 수익이 필요한 사람들이 굳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구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이트 국내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그 뭐 가계 부채도 많아지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위기 의식 아니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어떤 경제 구조의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공동 목적이나 나 자신의 인권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목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공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냉면과 국수 등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작년 한 해 3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400곳의 가맹점을 통해 올리고 있는 회사의 순이익만 연간 12억 원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던 이 회사는 작년부터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꾸려는 준비를 해왔다. 현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립 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멀쩡히 잘 운영되던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의 역사를 좀 보면 아까 일반 회사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중심인 기업. 또는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기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좀 미션에 동의하는 분들이 현세의 발전 과정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16년 전 가톨릭 청년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남다른 경영 철학을 갖고 식품 회사를 창업했다. 시간이 흘러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면서 건실한 주식회사가 됐지만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직원들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느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정관 목적을 얻더니 이건 무슨 주식회사 정관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이 필요하고 사업 내용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등기를 낼 때 무슨 이제 사회단체나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쳐와라 이렇게 해서 반려받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주식회사는 돈만 벌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옷이 안 맞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가 각각 자본금을 내고 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면 투자한 자본만큼의 수익을 배당받는다. 또 지분만큼의 의결권과 영향력을 갖는다. 반면 협동조합은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조합원이 제한된 자본만을 출자하며 사업을 통해 주주의 수익보다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또 자본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의 수익보다는 직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했지만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의 주식 포기가 있어야만 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하자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주식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주인 그 주식회사의 주인 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주가 그때 15명 있었는데 15명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전환 합의를 하고 당시 회사 주식의 가치는 80억 원에 달했고 주주가 처분 가능한 액수만 30억 원이 넘었다. 주주들은 이 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30억 원을 3등분해 기존 주주들과 5년 이상 된 직원들에게 나누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의 유보금으로 적립했다. 14명의 주주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주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데 그 돈 앞에 장사 없죠. 장사 없는데 하여튼 그 남다른 그 창업 초기부터의 그 가치, 사람 중심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끝끝내 지켜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전과 유혹 앞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기 전에 도장 찍어놓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욕심나게. 아, 더 욕심나게. 승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바뀌게 되면 직원들은 조합원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직원들이었기에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로 직원들 연수를 보냈다. 또 회사 안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회사의 직원이 아닌 예비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정관 하나까지도 직접 고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왔다고 한다. 준비위원회 회의가 업무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6시, 7시. 그러면 집에는 항상 뭐 한 2, 3시. 어쩔 땐 뭐 집에도 못 가고 밤새 또 이거 정관 또 탐독하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역사적인 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라 다들 뭐 재밌게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했지만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이 비용도 회사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작년에 그 상여금이니까 12년도 일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가서 대부분이 한 7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가지고 출자금으로 쓰게 했고 300만 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게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부담되잖아요. 그 개인이 뭐 300만 원 갑자기 나오기 어려우니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그거는 융자해 주는 걸로. 협동조합의 창립 총회가 있는 날 조합원들은 조합의 정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세부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4명인데 임원 활동비로 1인 1회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 이사회에 한한다라는 임원 활동비 지급 규정을 이사회 운영 계획에 넣습니다. 아예 그냥 뭐 회하지 말고 연간 활동비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금액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한도를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회 나가서 좀 밥도 한번 사고 좀 이렇게 하려면 활동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조합원인 직원들은 정관의 내용을 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이사진을 선출할 권한도 갖는다.
직원들이 직접 이사와 감사, 이사장을 뽑는 투표가 진행됐다. 어쨌든 저한테도 권력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제가 이 회사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깊게 드는 것 같아요. 새로 뽑힌 6명의 이사 중 이전에도 이사였던 사람은 2명뿐. 4명의 이사가 조합원의 투표로 새롭게 이사직을 맡게 됐다. 직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전에는 그 돈의 힘으로, 자본의 힘으로 내가 제가 이사가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뭐라 하겠어요.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 내가 이사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그 내가 이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던 일이었고 그 선택받는 과정이 사람을 좀 더 긴장하게 만들고 스스로 회사의 주인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직원들. 그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는 우리가 잘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이제 우리 못하면 거 봐라 협동조합을 하니까 망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위험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 회사 조합원으로서 제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은 돼도 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나중에도 잘 될 거야라는 뭐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네, 그렇죠. 내 돈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저 발전성을 봤으니까요, 제가. 제 회사니까 그래도 이제 더 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사례를 보셨지만 여전히 협동조합이 낯설고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누구이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1,000원짜리 사과 하나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700원이라고 했을 때 이윤은 300원이 남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이 300원의 이윤을 투자자인 주주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데 집중하고 생산자협동조합은 판매량을 늘리고 적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 협동조합들 역시 금전적 이윤이 아닌 조합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협동조합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며 지역 농민들을 돕지만 대형 할인점과 결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포항의 한 생협을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포항의 한 대형 할인점 앞에 새 마트가 들어왔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신선한 채소와 간단한 생활용품을 파는 이 마트의 주력 상품은 친환경 농산물. 믿고 살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손님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 온 이후로는 일반 마트는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왠지 여기 걸 먹어야 맛있을 것 같고 그냥 잘 먹은 것 같고 밖에서 외식도 잘 안 해지고 그래요. 신뢰가 된다는 거 상품에 그리고 무슨 먹는 거 다른 공산품들도 좋지만 무슨 이렇게 먹는 먹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이 마트의 주인 역시 조합원들이다.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포항의 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친환경 생협 매장을 연 것이다. 이 생협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출자비 5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매달 13,000원의 조합비도 따로 내야 한다. 물건값 이외에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조합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마트보다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저렴해요. 그냥 일반 유기농 매장보다 훨씬 저렴하고 조합비 내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마트의 친환경 제품보다 저렴하다는 생협의 농산물들.
둘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 생협의 유기농 쌀은 마트의 유기농 쌀보다 8,000원가량이 저렴하고 상추는 마트의 친환경 상추가 생협의 상추보다 두 배나 더 비쌌다. 사과와 무 역시 생협의 친환경 제품이 더 저렴했고 일반 농산물과 비교해도 가격 면에서 뒤지지 않았다. 생협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은 있었지만 대형마트 바로 앞에 매장을 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협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고 한다. 네, 매장 입지를 봐주는 전문적인 집단은 따로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감히 이마트 앞에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느냐, 좀 비껴가보자. 근데 당시에 또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매장 자리를 알아봤는데 큰 평수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마트라는 존재가 어떤 우리랑 함께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열정만으로 사실은 오픈했거든요.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항 생협 매장은 연간 5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 포항 생협 2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2호점의 매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매달 13,000원의 조합비를 내면서까지 생협을 이용하는 이유,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합비의 쓰임새에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 가입하려면 조합비도 내야 되고, 네네. 매달 또 회비도 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그걸 결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아,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냥 소비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의 이 가게의 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납득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이 생협은 조합원들에게 매달 13,000원씩을 받아 물류비와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한다. 조합비의 일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 농가들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아, 이쪽은 신선초 상추도 좀 있어요. 거창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정일성 씨는 5년 전부터 생협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유기농 상추와 신선초 등을 생협에 납품한다. 이게 지금 그냥 흙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료란 말씀이죠? 이런 게 이제 발효 비료. 이렇게. 그래서 저기 된장 같기도 하고. 근데 누룩 띄우듯이 똑같이 띄우는 거야. 우리가 이제 발효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띄우는 거죠. 그냥 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토양에 넣어주고 토양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깻묵과 대두 등에 미생물을 넣고 자연 발효시킨 유기질 발효 비료만을 쓴다는 정일성 씨. 그가 화학 비료와 농약이 아닌 유기농법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 농사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약을 치고 나면은 목에서 며칠간 계속 그 약 냄새가 속에서 나와요. 말이 쳤을 때는 그러기도 하고 반점이나 두드러기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죠. 머리도 아프고. 근데 초기에는 농사를 전혀 몰라서 의뢰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시 쓴 농약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다는 정 씨는 이후 친환경 농법만으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 농법을 연구해 유기농 상추를 재배한다고 해도 생협과 거래하기 전에는 제값을 다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예전에 이제 대형 유통 업체에 이제 우리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는 20% 많게는 뭐 30% 미만까지 수수료로 나가죠. 유통 업체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근데 저희 생협 같은 경우는 1%를 수수료로 띕니다. 유통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정일성 씨는 쌈채소를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었다. 또 유통 마진이 준 만큼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유기농 쌈채소를 살 수 있게 됐다.
생협과 계약한 만큼만 농사를 짓고 물량을 공급한다는 정신은 요즘처럼 즐거울 때가 없다고 말한다. 넉넉한 소득은 아니다. 그런데도 재밌어요. 재밌는 거 사실은. 재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상당히 이제 불안정했거든. 불안했단 말이야. 언제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지. 예. 하루를 잘 모르는 거야. 예. 2010년 가을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도 유통업자만 이익을 볼 뿐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적었다. 싸게 분두답게 생겼어 지금. 왜요? 너무 비싸갖고 야채값이 너무 비싸서. 하지만 당시에도 생협의 배추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유독 배추값이 비쌌던 2010년에도 이 생협은 계약 재배를 하는 덕분에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생산자 매입 대금의 0.9%와 매월 내는 조합비 중 500원을 적립한 생산 안정기금을 이용해 처리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13,000원의 일부는 위기에 빠진 생산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이 되기도 한다. 2012년 여름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 6,3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의 위력에 정일성 씨의 하우스도 무너져 내렸다. 처음 맞은 폐농의 위기였다. 농작물이 다 망가졌으니까 출하할 게 없으니까 소득이 당분간 발생할 근거가 없으니까 막막함이죠, 막막함. 근데 그때 생협에서 이제 지원금이 들어갈 거라고 전화를 받고서 통장을 찍어 보니까 통장 제목에 뭐라고 찍혀 있냐면 우리 농업 지킴이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 조합에 상주회에서 보낸 건데 두 우리 집사람이랑 두 부부가 그 통장 보면서 울기도 했지만 진짜 짠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X에 적고 많고가 아니고 희망이란 불빛을 보는 거지. 그 협동조합의 가장 좋은 점은 든든했던 거죠. 협동조합이, 생협이. 다시 농사 지면은 되겠구나. 든든한 거죠. 용기를 내서 다시 집시다. 집사람이랑. 생산자에게 이런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가 낸 조합비 덕분이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그 생산지를 갔다가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뭔가 좀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막연히 안타깝다고 보고만 있어야 될까? 우리 뭔가 방법을 마련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 농업 지킴이 상조회라고 상호 부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합비 중에서 소비자들은 또 1,000원을 냅니다. 그 13,000원 중에서 그거를 계속 쌓아가고요. 뭔가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좀 마음을 전달하고 좀 위로가 되는 그 정도의 액수라는 거죠. 단순한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를 뛰어넘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거래하는 만큼 이 생협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잔류 농약이 확인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바로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게 안전한 먹을 거라는 게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이 왜 이렇게 검사해보면 굉장히 잘못됐을 경우가 많은 농약이 검출되거나 하는 거 많은데 그때 정보를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한 문제죠. 이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생산자들이 받을 타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생산자를 보호해준다고 우리는 이런 건 덮고 지나가자 그럴 수 있는데 알급 생협은 초기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왔어요.
조합원들은 소모임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상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2인분 정도 먹고 다음 끼에 먹으려고 한 번 더 데우다 보면 항상 짜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 우유를 조금 넣거나 이렇게. 생협을 통해 만들어진 이런 소모임과 동아리가 포항에만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저희는 쇼핑몰처럼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정책도 알아야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꼭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모임들을 통해 제시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얼마 전 이 생협의 라면 공장이 문을 열었다. 첨가물 줄인 라면을 만들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춰서 직접 공장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 생산된 라면은 포항 생협과 같은 연합회 소속의 72개 지역 생협으로 공급된다. 건강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밀로 면을 뽑고 스프의 합성 첨가물도 최소화했다고 한다. 또 합성 첨가물 걱정 없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 제조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료만을 사용해보기도 했다. 일반 라면 회사에서 합성 첨가물로 라면 스프를 만들었던 연구원도 유기농 재료로 라면을 만드는 일은 처음 하는 도전이었다고 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그 원가를 줄이면서 제품을 만드는 개발을 하지만 이것은 원가를 줄이면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느냐가 이제 더 관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원료를 사용을 하고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니까 저 나름대로 또 긍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의 건강과 요구를 꼼꼼히 따져서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 생협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 나온 두께는 포항 생협의 물품 선정 위원회 회의 시간. 생협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이 위원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생협 소비자들은 좀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수가 어떤 자원의 고갈 문제나 또는 뭐 이 페트병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은 전체 생협 연합회에서 아이콥 연합회에서 물을 생산하기로 하고 이미 생산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뭐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뭐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희 생협은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각 지역 생협이 독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협 만약에 뭐 대구나 다른 생협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연합회에서 취급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포항 생협 조합원들이 근데 우리 어떤 가치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 포항 생협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상품의 개발과 물류는 함께하지만 전국 72개 생협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5억 원의 개장 비용이 들었던 포항 생협 매장도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원들에게서 차입한 돈만으로 시작을 했다. 은행 융자는 전혀 없었다. 윤리적 소비를 조합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그 윤리적 소비가 우리 그 생태나 우리 농업을 살리고 이런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온라인 공급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그 매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이런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그 출자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5년 넘게 꾸준히 포항 생협을 이용해 왔다는 윤남희 씨는 생협에 다니면서부터 소비 습관도 바뀌었다고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쌓아놓는 일도 없어지고 식사 준비도 유기농 농산물을 기본으로 간소하게 차린다. 무엇보다 생협에서 구입한 농산물로 가족에게 안전한 식탁을 차릴 수 있고 자신의 소비로 농민을 도울 수 있어 더 기쁘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장을 보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선수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달 40만 원을 적립을 해놨다가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하는데 늘 보면 40만 원이 넘어가요. 한 5, 60 정도. 농민 생산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근데 사실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상여금의 물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용농장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이렇게 많이 영세하잖아요. 그 봄에 용농장이 가장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농협에 이자를 주고 이렇게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생산지의 사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우리 소비자가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 의외로 온라인 공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기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죠. 장을 보기도 전에 딱 돈을 먼저 내놓는다는 게. 근데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조합원 교육과 이제 산지 사정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된 직장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실험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경쟁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우리가 협동조합의 가치에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은 최근의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또 최근 30년의 신자유주의 역사 속에서만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래야 더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졌지 그 이전의 역사, 수백만 년의 역사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나쁘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해서 남보다 많을 때도 물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협동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도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무시하고 살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그 부분을 다시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협동조합은 본래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그래서 협동조합이 더 만들어져야 하고 서로 간의 협동과 협력이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부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대안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PD수첩에서는 아직 방을 구하지 못했거나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그 가족들의 제보를 받습니다.